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쿠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50살 이후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50대는 40대의 연장이 아닙니다.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는 그 전 10년과 그 후 10년이 비슷하게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지만 50대는 의미가 다릅니다. 50대는 인생 전단기와 후반기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50대가 되면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때 버리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에서 후회하게 될 점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기존의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합니다. 아이덴티티는 자신을 규정하는 정체성입니다. 50살쯤 되면 오랜 세월 구축해온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굳어지는 나이입니다. 회사에 근무한다면 지위도 높고 급여도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회사의 부장이나 상무와 같은 직책이 주는 정체성이 나옵니다. 자녀를 키우는 주부라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할 나이가 됩니다. 이럴 때 누구의 엄마라는 정체성이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정체성이 얼마 못 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일부러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간 쌓아온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건 무척 힘든 일입니다. 대기업 상무라는 타이틀이 퇴직과 함께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남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커온 자식이 어느 날 결혼해서 독립하게 되면 누구의 엄마로서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50살이 되면 인생 후반기를 살아갈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찾지 못해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인생을 후회합니다. 둘째, 바쁜 스케줄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1년 스케줄이 꽉 차야 잘 차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스케줄이 많아 약속 한번 잡기 힘든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50살이 되면 깨달을 나이가 됐습니다. 50살 이후에는 되도록 스케줄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관계를 줄이고 스케줄을 비우면 비울수록 진정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미루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50살까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도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50살 이후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산에 올라 단풍을 보고 싶다면 그것을 우선순위 1순위로 올려서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바쁜 일이 끝나 틈이 나면 단풍을 보러 가야겠다고 뒤로 미뤘지만 50살 이후에는 당장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50살 이후에는 미루는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넷째,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완벽주의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행위입니다. 50살쯤 되면 대충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지 이것저것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느라 애를 쓰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커다란 요인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젊을 때는 타인과의 비교가 의욕과 동기를 자극하는 필요 악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0살이 되면 타인과의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50살이 되면 재산,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등이 굳어지며 개인차가 크게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행위입니다. 50살이 되면 내 인생 여기까지라는 담담한 마음으로 마이웨이를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거절 못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하는 습관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습니다. 직장에서 일해야 할 기간이 길게 남아있는 사분이라면 아무래도 상사의 눈치를 보며 싫은 일도 거절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살이 넘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이 자신을 얼마나 상처주는지 깨달을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나머지 인생이 무척 괴롭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싫은 일은 분명하게 거절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7째, 맹목적인 생명보험이나 투자 상품은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생명보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명보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보험은 막연한 노후 불안을 부추겨 억지로 들게 한 측면이 많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노후 불안 때문에 가진 자산을 불려보겠다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8째, 건강에 대한 과신을 버려야 합니다. 건강은 오장육부의 균형이 잘 잡혀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살이 지나면서 오장육부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신장 기운이 쇠퇴합니다. 신장은 생명의 토대입니다. 토대가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머리가 빠지고 하얗게 되는 것도 신장 기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신장의 기운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신장의 기운과 관계가 있습니다. 50살이 넘으면 염분을 과다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다 보니 땀을 적게 흘리게 됩니다. 땀을 적게 흘리는 만큼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늦게 자는 습관이 들면 불면증이 찾아오거나 수면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늦어도 밤 10시, 11시에는 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과식을 하면 잠이 잘 오지 않고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소화기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50살 이후에 도움이 되는 낙행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낙행은 힘들게 수행하는 고행의 반대말입니다. 편안하게 수행하는 호흡법이기 때문에 방법도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배꼽 반대쪽에 명문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등허리 조금 위가 되겠지요. 이곳에 입이 있다고 의식합니다. 이 명문으로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이미지로 호흡합니다. 명문으로 숨을 들이쉬면 배가 나옵니다. 명문으로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갑니다. 천천히 이 호흡법을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하게 편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쿠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